저는 무슨 전통 있는 맛집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또 무슨 실내 포장마차에서 사 먹어도 그렇게 맛없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재료와 반죽의 비율, 그리고 반죽의 식감. 이게 바삭한 게 맛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잡죠. 새우 부추장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삭한 반죽을 위해서는 일단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쓸 겁니다. 튀김의 원리랑 비슷한데 이 차가운 물이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억제시켜줘서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마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전으로 부치는 부추는 익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파리가 넓고 섬유질이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부추 사러 가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파 쓰셔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살짝 매운맛을 더해줄 청양고추입니다.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하나만 넣는데 잘 드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 넣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된장을 반죽에 넣을 거기 때문에 된장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재래된장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를 1:1로 섞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침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높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튀김가루는 전분 함량 때문에 이렇게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성향이 있어서 섞어서 장점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냉동새우 북미 사이즈 기준 16에서 20 사이즈 쓸 거고요. 이건 사실 작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추 끝부분은 조금 아리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잘라내고요. 부추는 한 5cm 정도 사이즈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면 목에 걸리고 좀 별로예요. 청양고추는 좀 이렇게 얇게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새우는 일단 껍질을 꼬리까지 전부 닦아주시고 전에 들어가는 재료에 수분이 많으면 이 바삭해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또 새우를 구웠을 때 이렇게 노릇노릇한 색깔도 안 나오기 때문에 페이퍼 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인데 요 얼음물을 10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된장을 2티스푼 넣어주시고 일단 된장부터 물에 풀어서 좀 맛이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달걀도 하나 까서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섞어줍니다. 이 위에 부침가루 4테이블스푼 그리고 튀김가루 4테이블스푼 이제 최종적으로 위스킹을 해주시면은 이게 좀 농도가 굉장히 묽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 테이블스푼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청양초 1 테이블스푼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얼음물로 만든 차가운 반죽이 뜨거운 팬에 닿으면은 팬의 온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크리스피함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팬을 어느 정도 중강불로 예열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튀긴다고 생각하고 기름도 좀 여유있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반죽을 넣자마자 겉부분이 약간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됐는데 불을 바로 낮춰주시고 그 위에 새우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는 이렇게 전 안쪽으로 꾹꾹 눌러서 심어주시고요. 화면 보시면서 아 제 팬 너무 오래 예열해갖고 전 저거 다 태워먹었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짠! 요거 보세요. 아 또 이거 어록 하나 남겨야겠네. 전을 뒤집는 타이밍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뒤집을 때입니다. 전은 고기랑 다르게 자주 안 뒤집어줄수록 더 좋습니다. 전 표면이 팬이랑 기름에 닿으면서 좀 바삭해질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버리면 그냥 안에만 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삭한 식감을 위해선 한 번이라도 덜 뒤집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쌩! 어느덧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가니쉬로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크리스피 샬롯을 일단 얹었거든요. 이게 샬롯을 튀긴 거죠, 이건. 이제 완성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전에 반죽이 굉장히 라이트하죠. 이 테두리의 색깔부터 벌써 크리스피함이 느껴지죠. 근데 먹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닥은 크리스피하고 위에는 살짝 촉촉해요. 새우 단면도 굉장히 잘 익혀졌고요. 부추전 원래 맛있는데 여기에 된장을 넣어서 감칠맛이 추가가 됐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운맛도 살짝 돌아요. 거기에 은은한 새우의 단맛은 보너스죠. 빈틈없는 한 끼입니다. 반죽이 두꺼운 전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얘는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기는 한데 다이어트는 잠정적 보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